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더 리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진행을 하네요. 그죠? 저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오는 기업 관련한 또 산업 분석 관련한 리포트들을 시간 통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반기 은행 산업 전망이라는 하반기 리포트가 최근에 또 나왔어요. 은행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반기 전망 리포트는 54페이지짜리가 나왔는데요. 이건 또 차후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략적인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근탁 연구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직 코로나19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50명 늘었다는 뉴스도 네. 있었고, 사실 그로 인한 위기 국면, 뭐 이 위기뿐 아니라 이전 위기 국면에서 보면 은행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군 가운데 하나예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최근의 동향은 어떤지 주가 동향을 좀 짚어볼까요? 아,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네. 시장 하락 국면에서는 시장 대비 은행주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저점을 3월 달에 찍고 오르는 모습에서는 시장은 저점 대비 최근에 한 약 50%가 오른 네. 반면에 붉은 선이 코스피인 거죠. 예, 네. 코스피를 이제 그 코로나 직전을 100으로 네. 놓고 이제 환산한 건데요. 아, 네네네. 코스피는 한 50% 정도 오른 반면, 은행주는 56%.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상승폭이 좀 많이 높았던 네.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상황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제 네. 과거에도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반등의 국면에서는 시장 대비 은행주가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이제 정부가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쳤을 때도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는 은행주가 또 시장 대비 아웃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 뒤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은행 업종의 주가의 반등 탄력이 네. 코스피 대비 시장 대비 더 컸다라는 것이고 네. 이번뿐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낙폭은 어떤가요? 떨어질 때는 지수 대비 어느 정도? 이번 코로나 네. 때 말씀이신가요? 네. 한 거의 시장 대비 한 10% 정도 더 빠진 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네네. 보면요. 이거는 이제 2008년 그 금융위기 전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똑같이 위기 이전을 100으로 놓았을 때 코스피와 은행의 은행 업종의 지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시장 대비 은행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련 여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주의 펀더멘털적으로 좀 안 좋았다고 판단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붉은 선이 은행업종인가요? 예, 네, 여기서는 붉은색이 은행업종으로 나타나 네.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위기가 터진 초반에는 낙폭이 은행주가 더 컸는데 네. 이게 진행이 되면서 신용 위험이 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고 또 정부가 이 관련해서 우호적인 정책 전환을 실시하면서 이제 09년 3월 이후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은행주 빨간 선의 은행주가 시장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네요. 저점 대비 한 6개월간 144%를 상승하면서 시장보다 좀 더 아웃할 수 있는 모습을 과거에도 네. 충격 국면에서 은행주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네. 건 저희가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과거에 금융위기 당시를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네. 초기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은행주가 시장보다 더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유동성도 풀리고 네. 이제 미국 면에서 좀 벗어나는 구간에서는 주가의 회복 속도나 네. 탄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당시는 금융위기였고 이번엔 네. 또 그건 아니었는데도 은행주가 타격을 시장 대비 더 10%포인트 정도 크게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건가요? 좀 더 금융위기가 좀 더
그 큰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똑같이 이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어떻게 입혔느냐 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은행 업종이 결국에 여신과 실물 경기에 관련이 있는데 네. 오히려 실물 경기는 이번이 조금 더 뭐 부진했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현재까지는 첫 번째 그래프도 이제 은행주가 시장 대비 최근에 좀 많이 확대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모습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좀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탄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은행 업종의 특징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그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어떨지 또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동력은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뭐 유동성도 이야기를 했고 정부의 정책 기조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최근에 어떤지를 좀 볼까요? 일단 정부의 정책 기조가 몇 가지 바뀐 게 있는데요. 네. 우선은 한 가지 더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이거는 이제 이전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 시절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실시했을 때 이제 기준금리가 15년, 16년 이제 이 파란색은 코스피 은행의 코스피 대비 은행 상대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 유동성을 풀면서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좀 펀더멘털이 좀 약화하고 정책 효과가 조금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은행주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이제 1.25%에 딱 도달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은행의 정부의 유동성 정책이 발의되는 순간부터는 또 은행이 또 이 시장 대비 아웃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까 그전 그래프처럼 이제 금융에 충격을 주는 위기가 발생했고 또 유동성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현재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맞물려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 은행주 투자에 좀 적기가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일단락되는 국면에서 과거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은행 업종의 궤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요 앞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인하하고 나서 이제 은행주가 좀 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인하가 끝났다고 보는 건가 이런 풀이들이 있었는데 하우스에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죠? 저희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변동을 뭐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은행 업종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진 훼손에 대한 우려는 많이 이미 시장의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확대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가 드러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차트를 좀 보시면 자금 흐름 이게 월별로 이제 예금과 주식 예탁금 그리고 코스피 순매수 그리고 대출 순증에 대한 이제 월별 차트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좀 이례적으로 이제 3월 달에 이제 정책이 좀 실현이 되면서 또 저점 수준이기도 했고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여왔습니다. 2, 3, 4, 5월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기준금리도 내리고 또 최근에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경환 정부 때도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중소득층 계층에 좀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제 하면서 그리고 개인당 최대 7천만 원 수준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고소득층 그리고 부동산으로 갔던 반면에 이번에는 주식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이제 그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동학 개미 운동까지 같이 되면서 증시 호전에도 좀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은행 업종 측면에서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보는 부분인 건가요? 증권 계열사의 실적에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열사 실적에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당 7천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뭐
어떤 부분이죠? 자영업자 대출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 네, 그런 거.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은행 업종 지주사 내에 있는 계열사들의 실적까지 함께 끌어올릴 만한 자금 흐름의 여건이 충분히 네. 갖춰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은행 업종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들 봐야 할지 앞서 이제 은행 업종 투자의 적기입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포인트들 좀 짚어볼까요? 아, 네. 이제 그 최근에 정부가 이제 원래 은행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좀 하고 네. 너희가 좀 지원을 해라 이런 스탠스에서 직접 경기 부양에 내가 나서겠다. 대신에 은행은 좀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워라. 이래서 충당금을 좀 적립하라는 스탠스의 발언을 최근 당국에서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기존에 보시면은 이제 신한은행의 경우 타사 대비해서 좀 더 보수적인 충당금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 손실률을 좀 많이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충당금 적립을 좀 많이 해서 단기적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운 은행일수록 오히려 이익은 단기적으로 떨어지지만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해소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제 위기를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최근 3개월 수익률인데요. 네. 이제 그 3개월 동안 좀 큰 하락폭을 보였던 이제 대형 지주 그 다각화되어 있는 대형 지주인 KB금융과 방금 말씀드렸던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고 있는 신한 지주를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 네. 또 반면에 이제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네. 그리고 관련 대출 증가로 인해서 이제 신용이형이 감소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는 코로나 수혜주로 보고 있는 삼성카드도 이제 낙폭이 큰 거랑 이제 같이 맞물려서 이제 반등 국면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삼성카드 이렇게가 탑픽.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들 눈여겨보도록 하죠. 이제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지금 당장의 위험은 우리가 안고 갈 테니 너희는 미래의 위험을 안아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갖추어라 라는 쪽으로 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게 신한지주라는 네. 측면에서 일단 이 종목도 이야기 드렸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리포트에서는 최근 은행업종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투자 관련한 포인트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 은행업종 하반기 전망은 또 다음 주에 준비가 돼 있어야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근타 경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